통일교 행사에 유력 정치인들이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일본의 아베 전 총리 같은 외국 인사들은 물론이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오세훈 현 서울시장, 박형준 현 부산시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싱크탱크 2022 희망 전진대회라는 행사에 등장한 것인데요. 이는 통일교회 유관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싱크탱크 2022 희망 전진대회 홍보에서부터 본 행사에 이르기까지 함께한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입니다. 이들은 축전을 보내거나 기조연설을 통해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통일교라고 부르는 이 단체는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최근에는 하늘부모님성회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문선명을 재림예수라고 믿고 있죠. 문 씨 사망 후 아내인 한학자 씨는 자신을 원죄 없는 인간이자 6천년 만에 태어난 독생녀라고 스스로를 신격화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야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진 않겠지만 통일교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통일교로 인한 금전적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영감상법, 즉 별것 아닌 물건에 상품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고액으로 파는 일종의 사기 행각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습니다. 일본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피해 규모가 커지자 전국에 약 300여 명의 변호사가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를 결성해서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2017년까지 공식 집계된 피해 건수는 34,136건으로 피해액은 1,191억 6,204만 9,769엔, 우리 돈 약 1조 2,670억에 달합니다. 통일교 하면 떠오르는 합동 결혼식 역시 무리한 결혼으로 인한 많은 피해 사례를 낳았죠. 통일교는 이미 우리 사회 깊숙하게 자리 잡은 반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신흥 종교 단체라는 것을 정치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렇게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통일교회 행사에 정치인들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아주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정치인들이 통일교회 공신력 확보와 신도 규합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통일교는 평화를 말하고 가정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가정은 한학자 씨와 칠남 문형진 씨의 갈등으로 통일교가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죠. 칠남 문형진 씨는 자신의 어머니 한학자 씨를 향해 사탄의 핏줄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평화 없는 통일교에서 평화를 외친 정치인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